자, 이번 시간에는, 자, 첫 시간이죠. 1단원 1번부터 10번 문제까지 풀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수평면 위에 20kg의 물체를 놓고 수평한 힘을 작용했을 때 마찰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물체와 면 사이의 최대 정지 마찰 계수는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얼마예요? 6kg 중이죠. 그죠? 자,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mu mg. 그죠? 지금 수평면에 놨으니까 수직 항력이 mg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인데 수직 항력이 mg니까. 그죠? 이렇게 쓸수 있죠. 이 관계식에서 최대정지 마찰력이 6kg 중이고 그리고 마찰 계수 곱하기 mg인데 수평면 위에 20kg의 물체를 놨으니까 20kg 중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마찰 계수는 얼마?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자, 계산하면서 따라와야죠. 0.3이죠. 그죠?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 0.3이다. 마찰 계수는 0.3이다. 자, 물체에 5kg 중에 수평력을 작용시킬 때의 마찰력의 크기는 이렇게 물었죠. 자, 지금 5kg 중에 수평력을 작용시킬 때. 자, 5kg 중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자, 여기다가 수평력을 작용했으면 최대정지 마찰력보다 작은 힘이니까 그때의 마찰력 크기는 정지 마찰력이겠죠. 따라서 정지 마찰력은 몇 킬로그램? 아, 어떻게 돼요? 크기는 5kg 중이 되겠죠. 그렇죠? 자, 6kg이 넘었으면 7kg 중으로 밀었으면 어떻게 돼요?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으로 4kg 중이 될 텐데, 그죠? 근데 5kg 중에 수평력을 작용했으면 정지 마찰력 5kg 중으로 정지한 상태로 있겠다. 이해되죠?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25m인 끈에 질량 0.2kg의 추 한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달고 A점에서 처음 속도가 0이 되게 가만히 놓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끈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고 끈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중력 가속도는 10m 제곱, 아, 세크 제곱. 그리고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추가 최저점을 통과할 때 가속도 A의 방향과 크기를 구하시오. 했죠. 자, A 지점에서 자유낙하를 시킨 거랑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10m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다 뭘로 변해요? 자, 이만큼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로 다 변하죠.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이 점에서의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속도. 그죠? 자, 일단, 이 점에서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있죠. 중력, 그리고 위로 작용하는 장력, T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최저점에서 추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어요? 원운동을 하고 있죠. 원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구심력이 필요하죠. 그죠? 구심력은 뭐예요? 장력 T- 중력 mg만큼의 크기로 작용하겠죠. 그죠? 구심력은. 그죠?
자, 그때 구심력은 원심력과 같은 크기로 보통 그 R분의 MV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최저점의 가속도 A의 방향과 크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심력의 방향이 가속도 A의 방향이겠죠. 그죠? 그러면 위쪽 방향이고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 A는 어떻게 구해요? 자, 이게 F라고 하면 F는 MA에서 A는 R분의 V제곱이 되죠. 그죠? 자, 그럼 속도 V를 구하면 반지름은 25m니까 속도 V만 구하면 가속도 A를 구할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럼 속도 V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자, A점에서의 위치에너지가 B점으로 오면서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에서 다 변하니까 V는 어떻게 구해요? MM 없어지고 V는 루트 EGH인데 V제곱은 EGH가 되겠네요. 그죠? 자, 요걸 대입하면 25m분의 2 곱하기 중력가속도 10 높이는 몇이에요? 10이죠. 그쵸?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5, 2, 2, 몇이에요? 8이네요. 그죠? 그래서 8m, 8m per sec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8m per sec 제곱. 그리고 방향은 위쪽 방향이 되겠네요. 이해되죠? 그 다음 추씨가 통과할 때 끈의 장력 T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죠. C를 통과할 때 지금 C는 최고점이 아니에요. 그죠? 최고점이 아니고 중간 지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작용하는 중력은 자, 이쪽으로 작용하는 T 장력의 성분분해를 해야겠죠. 그쵸?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 그리고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자, MG를, 중력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자, 이때 세타를, 어디를 세타로 놔야 되죠? 자, 여기를 세타로 놓읍시다. 여기를 세타로 놓으면, 얘는, mg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mg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자, 장력 t는 뭐랑 같냐면 t는 mg 코사인 세타랑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 뭐가 있어요? 원심력이 있겠죠. 자, 다시 말해서, 자, 구심력은 t-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해돼요? 자, 구심력의 크기는 r분의 mv제곱이고, 자, 장력 t-mg 코사인 세타로 t는 어떻게 돼요? R분의 MV제곱 플러스 MG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심력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R분의 MV제곱 자, R은 25m고 자, V는 어떻게 될까?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죠? 자, 5m 올라갔죠? 그죠? 5m 올라갔으면, 자, 2분의 1 mv제곱은 vc라고 합시다. c에서의 속도는, 자,
5m 정도 내려왔을 때, 그죠? mg 10-5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mm 없어지고 vc의 제곱은 eg 5. 얘가 10이니까 vc는 뭐예요? 10이겠네요. 그죠? 2 곱하기 10 곱하기 5니까 vc는 10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반지름은 25, 그리고 질량은 0.2라고 돼 있죠. 그리고 V는 12제곱. 자, 그 다음에 mg 코사인 세타를 봅시다. g는 0.2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겠네요. 그죠? 코사인 세타는, 자, 아까 말한 대로 여기를 세타를 놨죠. 그러면 얘가 세타겠죠. 자, 다시 보여줄게요. 자, 여기가 중력, 여기를 세타로 오겠으면, 자, 얘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여기가 세타죠. 그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이 빗변 25, 자, 이 길이를 재면 되겠죠, 이 길이. 자, 이 길이는 얼마요? 15네.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길이를 알아야겠네, 이 길이. 자, 이 길이는 얼마요? 길이가 25m인데, 5를 빼니까 이 길이는 20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5분의 2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5분의 20.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자, 25분의 100이니까 20이 되겠네. 그죠? 그리고 2, 25분의 20. 자, 이게 5분의 4죠? 그러면 5분의 4 더하기 5분의 8. 그럼 5분의 몇이에요? 12. 5분의 12는 2.4N이죠. 그죠? 자, 단위는 뉴턴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2.4N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장력 T는 2.4N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높이 H인 점 A에서 질량 M의 물체를 정지 상태에서 놓았더니 물체가 점 B를 통과하여 길이 L만큼 떨어진 점 C에서 정지하였다. A, B 사이에서는 면이 매끈하여 마찰에 작용하지 않고 BC 사이에서는 면이 매끈하지 않고 거칠어서 마찰에 작용한다. 중력가속도는 G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찰이 없고 여기서부터는 마찰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점 B에서 물체 속력 V는 얼마인가? 자, 그러면 이 높이가 H니까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가 B점에서의 뭘로 다 변한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다 변한 거죠? 그러면 mgh가 2분의 1 mv제곱이 된 거니까 v는 얼마? 루트 egh가 되죠. 그죠? 이거는 뭐 많이 계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bc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 u는, 자, bc 사이에서 왜 운동 마찰 계수예요? 운동하고 있으니까 운동 마찰이겠죠. 운동 마찰력이 작용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다 뭘로 변한 거예요?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 그죠? 그러면 마찰력 곱하기 이동 거리가 L이네요. 그죠?
마찰력 곱하기 L 한 개 다 뭐예요? 이 점에서의 B점에서의 운동에너지 또 A의 위치에너지랑 같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마찰력은 어떻게 계산해요? 운동마찰력에서 뮤의 수직항력은 mg겠죠. 그죠? 그리고 이동거리 l이 될 테니까. 자, 계산하려면 운동에너지보다는 위치에너지로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뮤 mg l은 mg h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mg mg 없어지니까 뮤는 l분의 h가 되겠네. 그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2m인 물체 A를 놓고 그 위에 질량 m인 물체 B를 올려놓았다. 물체 B의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를 가했더니 두 물체가 한 덩어리를 운동하였다. 물체 A와 B 사이의 작용을 마찰력 F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두 물체를 자 B에다가 F라는 힘을 가했더니 A, B랑 같이 움직였대요. 그죠?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두 사이의 마찰력의 그 정지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은 힘으로 얘를 끌어당겼다는 얘기죠. 자, 다시 자 F라는 힘으로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무슨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 작용했겠죠. 왜냐면 두 사이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지했으니까 정지 마찰력이 작용했고 이 정지 마찰력은 반작용에 의해서 A에게 작용되겠죠. 그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마찰력 F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F라는 힘을 가했을 때 자, F는 지금 B랑 A랑 같이 움직이고 있죠. M이랑 EM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가속도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3M분의 F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찰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A의 R자임이 마찰력이랑 같죠? 물체 A의 R자임. R자임은 F잖아요. 그죠? 그러면 A의 마찰, 그, R자임 F는, 자, F는 MA로, R자임으로 표현해도 되죠. 그러면 A의 질량은 2M이고, 가속도 A는, 자, A랑 B랑 같이 A라는 가속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가속도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3M분의 F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MM 없어지니까, 3분의 2F가 마찰력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자, A와 B 사이에 작용한 힘의 합력을 F의 AFB라고 할 때 각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FB는 자, 더 봅시다. A는 아까 F 이렇게 됐으니까 A, 요게 뭐예요? FA란 얘기고, FB는 뭐예요? F- 마찰력이 되겠네. 그죠? 자, 아까 이게 얼마였어요? 3분의 2F였죠. 그죠? 그러면 FB는 3분의 2 빼주니까 3분의 1F가 되겠네. 그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5번을 봅시다. 그림 가는 용철 상수 K인 용철에 질량 M인 자석을 매달아 놓은 것이다. 자석을 평형점으로부터 A만큼 아래로 잡아당겼다가 놓았더니 그림 나와 같이 일정한 진폭으로 진동하였다. 중력가속도를 G라 할 때 다음으로 매납하시오. 공기점은 무시한다. 자, 자석이 그림 나의 점 A를 지날 때 자석의 운동에너지 EK는 얼마인가?
자, A를 밑으로 잡아당겼다가 나왔죠. 그죠? 그렇으면 A라는 위치는 다시 평형적으로 올라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기준이 어디예요? 여기 밑에 있을 때. 그죠? 여기 밑에. A라는 점에 있을 때. 자, A라는 점에 있을 때는 뭐죠? 탄성력이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최고일 때죠. 최대. 그죠? 그럼 이 점에서는 뭐만 있냐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만 있어요. 운동 에너지도 없고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만 있어요. 그러면 얘가 A라는 이 평형점에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가 뭘로 변해요? 운동 에너지로 변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지금 수직 상태로 있으니까 자, 위로 올라오면 위치 에너지로 또 변하죠. 얘는 뭐예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얘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죠? 자, 그래서 그 뭐예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변환되니까 자, 운동 에너지 EK는 자, 탄성력에 의한 그 위치 에너지 빼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더라? 자, 그러면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해요? 2분의 1 K A의 제곱이죠. 자,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 그리고 중력. 중력의 위치 에너지는 자, 이 밑점, 최하점, A라는 최하점에서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변화된 증가한 위치 에너지는 mg a가 되겠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k a 제곱 마이너스 mg h가 a가 됩니다. 그다음 이 용처 진자를 달 표면에서 진폭 a로 진동시킨다면 진동 길이는 얼마인지 그림나의 그래프를 보고 답하시오. 이렇게 됐죠. 자, 용철 진자는 어떻게 계산되죠? 주기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죠. 그죠? 그럼 주기는 T4랑 같네, 그죠? 3번 주기. 그래서, 자, 용철 진자는 K와 용철 상수와 질량에만 관계가 되니까, 달에 가면 뭐가 변한 거예요? 중력과 속도만 바뀐 거죠? 중력과 속도만 6분의 1로 줄어든 거니까, 자, 용철 진자의 주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답을 구하면 2파이 k분의 m으로 답을 쓰는 게 낫겠죠? 그죠? 이해돼요? 자, 다음 그림 다와 같이 코일 회로를 그림 가에 설치하여 스위치 H를, S를 닫은 채 자석을 진폭 A만큼 아래로 잡아당겼다가 놓았더니 검은색 바늘이 왔다 갔다 움직이며 자석의 진폭이 점차 줄어들었다. 자석이 진동할 때 시간에 따라 변형되는 용초의 길이 X를 그림 나와 같은 그래프로 계략적으로 그리고 그 길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됐죠? 자, 원래 얘는 이 밑에 코일이 없으면 자, 위와 같은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예, 힌트를 준 것처럼 검류계 바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석의 진폭이 점차 줄어들었대요. 그죠? 자, 얘가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 코일에 뭐가 형성되죠? 자, 유도전류가 형성되죠. 예, 그죠? 유도전류가 형성되면서 유도전류가
유두돌이는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자, 좌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하면 유도전류에 의해서 좌석은 점점 운동, 좌석의 진폭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죠?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유도전류에 의해서 얘는 방해를 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돼요? 진폭이 점점 작아지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되다가 진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멈추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점점 멈춘다.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하시죠. 뭐라고 쓰면 돼요? 코일에 유도전류가 생겨 좌석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에 진동의 진폭이 점차 작아지다가 정지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돼요? 유도전류. 자, 이게 유도전류가 같이 포함된 조금 심화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 그렇죠? 자, 6번을 봅시다.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45도인 마찰이 없는 비탈면에 질량 m인 물체 A와 질량 2m인 물체 B가 미끄러져 내려온다. 중력각도 G라고 할 때 다음으로 해답하시오. 자, 비탈면에서 물체 A와 물체 B가 높이 A에서 미끄러질 때 물체 A, 물체 B의 가속도의 B를 구하시오. 자, 각도가 45도네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자, 밑으로 뭐가 mg가 작용하죠. 중력이 작용하는데, 자, 어떻게 계산해요?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과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으로 중력을 성분분해하죠. 그래서 빗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mg 사인 세타고, 그죠? 이쪽은 mg 코사인 세타죠. 그죠? 이건 다 외웠죠? 자, 이건 여기 각이면 이게 세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써서 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외우라 그랬죠. 자, mg 사인 세타. 자, mg 사인 세타인데 45도니까 뭐 45도니까 루트 2분의 1로 계산하면 되긴 하는데 일단 mg 사인 세타란 얘기죠. 내려오는 힘은. 자, 그럼 가속도는, 자, 힘이 내려오는 힘이 mg 사인 세타고 가속도는 a니까 a는 g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ab는 2m이니까 여기다 2 붙이면 되겠죠? 그럼 가속도는 g 사인 세타로 같겠네요. 그죠? 이해돼요? 자, 다시 설명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 mg 사인 세타고 em은 emg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자, f는 ma니까 a는 자기의 질량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MA는 M분의 MG 사인 세타고 그래서 G 사인 세타 그리고 MB는 EM분의 EMG 사인 세타니까 G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MA 대 MB는 A 대 AB는 1대1이 되겠네. 그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질량에 관계없이 중력가속도에 의한 가속도는 같단 얘기죠. 그죠? 질량과 상관없이. 자, 물체 A와 B가 바닥면에 도달했을 때 말차의 계수 0.5인 바닥면을 미끄러진다. 두 물체가 멈출 때까지 바닥면을 이동한 거리의 B를 구하시오. 그랬죠.
자, 그러면, 자, A의 경우를 봅시다. 얘가 내려오면 mgh인 게 여기서 도달했을 때는 2분의 1 mv제곱이 됐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여기로 이동하는 동안 마찰 계수를 μ라고 하면, 자, 수직항력 곱하기, 자, 이동거리 SA가 되겠죠. 운동, 그러면 이가 μ, 수직항력은 mg니까 mg, SA가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운동에너지는 빼고 얘랑 얘랑 비교해보면 mg 없어지니까 SA는 μ분의 h가 되겠죠. 자, 그러면 SA가 μ분의 h인데 질량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동거리는 질량과 관계없죠. 관계없으니까 똑같이 SA와 SB는 μ분의 h로 같단 얘기죠. 그래서 또 1대1이 되겠네요. 아무도 대답이 없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바닥면의 오른쪽에 마찰이 없는 비탈면을 바닥과 45도로 설치하고 질량 m인 물체를 높이 h에서 미끄러지게 하였을 때 물체가 오른쪽 비탈면을 올라가는지 최대 높이 x를 구하시오. 자, 바닥면 길이는 h고 바닥면 마찰 계수는 0.5이다. 되어있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 mgh는 자, 여기서 2분의 1 mv제곱이 됐다가 여기서 h만큼 이동하면서 자, 마찰에 의해서 소모가 됐겠죠? 에너지가. 그 에너지는 μ mgh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동거리가 h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가 운동에너지가 이제 나머지 여기서의 mgx로 위치에너지가 다 변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관계예요? mgx는 원래 mgh에서 마찰에 의한 열에너지를 뺀 만큼 다시 올라갔겠죠. 그죠? 요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러면 mg 다 없어지고, 자, x는 h-μh가 되겠네. 그죠? 자, μ가 몇이에요? 0.5니까. 0.5h를 빼주면 0.5h가 되겠네. 그죠? 이해돼요? 예.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승강기 전체에, 천정에 단전재가 매달려 진자 운동을 하고 있다. 승강기는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다가 다음 그래프 가와 같이 속력이 변하면서 위로 운동하였다. 자, 승강기 속력이 변하는 동안에도 진자는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으며 3초인 순간에 추위 위치는 A 지점이었다. 다음으로 해납하시오. 중력 각도는 자, 10m per sec 제곱이고 공기 저항과 마찰을 무시한다. 승강기 안에서 볼때 구간 2, 자, 구간 2의 진자 역학적 에너지는 구간 1의 역학적 에너지보다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또는 일정한가. 자, 위치 에너지는 승강기 바닥면을 기준으로 한다. 자, 봅시다. 1에서는 속력이 0이니까 정지 상태에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 구간 2에서는 속력이 증가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럼 가속도가 있단 얘기죠. 자, 얼만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5-3분의 4-0. 그죠? 그러면 2, 가속도가 a네요. 그죠? 2m per sec 제곱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얘가 속력이 증가했으니까, 그죠? 위로 운동하고 있죠. 위로. 그죠? 위로 운동했다고 그랬죠? 엘리베이터가 위로 이동해요. 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위로 자, 2m per sec의 제곱으로 운동해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진자는 중력이 원래 G,
10m 퍼 세크 제곱으로 작용하는데 얘가 엘리베이터가 2m 퍼 세크로 이동하니까 얘는 관성력에 의해서 자, 중력 가속도가 g 플러스 a만큼으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예, 12m 퍼 세크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중력 가속도가 증가한 거예요. 중력 가속도가. 자, 근데 여기 구간 2에서의 진자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2구간, 3초인 2구간에서 A 위치에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A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랑 같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서 내려오면서 또 운동 에너지로 변하고 변했던 운동 에너지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변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mgh인데 그죠? 이게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 g값 m하고 h는 변함이 없죠. 그죠? 변함이 없는데 g값이 변했죠. g가 g 플러스 a로 변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해요? 증가했다고 할 수 있죠. 승강기 안에서 봤을 때. 자, 그 다음 구간 2에서 진자의 진폭은 구간 1에서의 진폭보다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또는 같은가 이렇게 물어봤죠. 자, 진폭이라면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뭘로 변해요? 운동 에너지로 변하죠. 그리고 다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하는데, 자, 어쨌든 진폭은 얘가 내려오면서 변하는 운동 에너지는 G가 G 플러스 A든 G든 상관없이 어쨌든 운동 에너지로 변하죠. 그래서 A가 변한 만큼 운동에너지 변했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이 높이는 변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같다. 진폭은 커지지 않고 같다. 자, 구간 1에서의 진자 주기를 T1, 구간 2에서 자, 주기를 T2라고 할 때 이거 수고하라. 여기 친절하게 단자의 길이는 자, 이렇게 주어지네요.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T1이네. 그죠? 그럼 T2는 어떻게 계산해요? G가 G 플러스 A니까 자, 그러면 2파이 루트 G 플러스 A분의 L이네. 그죠? 여기다 대입하면 자, 어쨌든 나누는 거니까 2파이 2파이 없앱시다. 그리고 LL도 없앱시다. 그죠? 그러면 T1이 분모가 루트 G니까 루트 G가 되고 얘는 분모로 돼서 G 플러스 A가 되죠. 그죠? 자, 다시 쓸게요. 2파이 G분의 L 2파이 루트 G 플러스 A분의 L.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값을 대입합시다. 그러면 12분의 10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약분하면 6분의 5가 되니까 루트 6분의 5 이렇게 써도 되고, 뭐 분모를 유리화한다면 6분의 루트 30이 되겠네. 그죠? 이해돼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구슬이 담긴 접시가 막대 양끝에 매달려 평형을 이루고 있다. 자, 접시 A의 구슬이 20개. 그리고 접시 A의 구슬의 개수가 20개일 때 BC의 구슬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 봤더니 2대 1이죠. 그죠? 그러면 지뢰 원리에 의해서 A의 구슬의 개수 20 곱하기 2는 B의 개수 곱하기
곱하기 1이니까 B는 몇 개? 40개. 자, C는 자, 여기에 걸리는 건 요 둘의 합이랑 같죠? 그러면 얘는 20, 얘는 40이니까 여긴 60이 걸리겠네. 그죠? 거리는 1대 2네요. 그죠? 그럼 60 곱하기 1은 자, C의 개수 곱하기 2가 되겠네. 그럼 C는 몇이에요? 30개. 그죠? 자, 접시 A와 B가 매달린 막대를 떼요. 그림과 같이 접시 B를 물속에 넣었을 때와 접시 A에서 구슬 A, 4개를 덜어냈을 때 평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A에 있는 구슬 4개를 덜어냈더니 평형을 이루었다는 거야. 그죠? 이때 구슬의 밀도를 구하시오. 물의 밀도는 1g/ml고 접시와 질량, 접시의 질량과 부피는 무시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봤을 때, 구슬 4개, 4개의 무게는, 거리가 2대1이지만, 자, 여기서 받은 부력, 위로 받은 부력, 부력과 평형을 이루었다는 얘기죠. 다시, 구슬 4개의 무게, 자, 구슬 1개의 무게를 m이라고 합시다. 그럼 m 곱하기 4는, 자, 거리가 2니까 2는, 자, 부력. 얘가 받은 부력 곱하기 1이 됐단 얘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구슬의 밀도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구슬의 밀도를 우리 뭐라고 할까요? d라고 합시다. 자, 구슬의 밀도. 그러면 부피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분의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m은 몇이에요? dv가 되겠네. 그죠? 자, dv. 자, 자, 그러면 여기다 dv를 합시다. 질량 m, 하나의 질량 m이 dv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dv 4 곱하기 2. 자, 부력은 어떻게 돼요? 자, 접시를 무시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 40개의 구슬이 있죠. 그죠? 부력을 어떻게 계산해요? 자, 물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가 부력이죠. 그죠? 자, 물을 얼마나 밀어내? 구슬의 부피만큼 밀어내겠죠. 40개의 구슬의 부피. 부피만큼 물을 밀어넣겠죠. 그러면 40 곱하기 V가 되겠네. 그죠? 40V. 에다가, 자, 이거에 해당하는 물의 질량이, 아, 물의 무게가 부력이잖아요. 그러면 얘의 질량은, 자, 밀도가 1g/ml니까 부피는 1g이랑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부력은 40V 곱하기 중력이니까 G가 되겠죠. 중력 가속도 G. 그럼 얘가 부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곱하기 1이 같단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하면 D를 계산하는 거니까 VV 없어지고 4, 5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D는 아, 여기에 질량 곱하기 G를 빼먹었네요. 그죠? 무게. 자, 질량 곱하기 G 해야 무게니까 GG 없어지겠네. 그죠? 그러면 질량은 밀도는 5죠. 단위는 g/ml. 자, 물의 밀도가 1g/ml니까 자. 이해 갑니까? 잠깐 다시 설명하면 얘의 구슬의
부피를 구슬의 무게 M 4mg가 구슬의 무게가 되겠고 여기에다가 거리가 2대 1이니까 2는 자, 얘 부려 곱하기 1과 같다. 이런 거 가지고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밀도를 D라고 했을 때 자, 부피분의 질량. 그죠? M은 DV니까 여기다 대입하고 부력은 자, 구슬이 하나가 부피가 V니까 40개니까 40V만큼 자, 이 부피만큼 물을 밀어냈는데 밀도가 1이니까 이거 곱하기 G 한 개 부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서 계산하면 D는 5g per ml가 된다라는 뜻이죠.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평면에 놓여있는 질량 M인 물체 다음 그림과 같이 자, 수평면과 세타의 각도로 힘 F를 가하고 있다. 자, 수평면 물체와 수평면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는 μ, 중력 가속도는 G이다. 자, 수평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성분분해를 해야겠죠? 그러면 자, 여기는 F 코사인 세타, 얘는 F 사인 세타죠. 자, 수직 항력과 관련된 건 수직 성분이죠. 그죠? 자, 밑으로 작용하는 힘은 mg니까 수직 항력의 크기는 mg-fsin 세타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힘의 크기 f를 자, 세타 뮤 mg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자, 이 힘은 뭘 뜻하냐면 이 F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이쪽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가하면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겠냐 물어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F 코사인 세타가 뭐랑 같으면 돼요? 최대 정지 마찰력과 같으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죠? 마찰력보다 약간 크면. 그래서 보통 최대정지 마찰력과 크기가 같으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대정지 마찰력은 자, 수직항력이 이렇게 있으니까 최대정지 마찰력은 뮤 수직항력이고 얘는 F 코사인 세타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를 쓰면 F 코사인 세타는 뮤의 mg-f 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죠? 자, 그럼 F를 구해야 되니까 뮤 mg가 남겠고 얘를 넘기면 뮤를 곱해서 넘기면 F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뮤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럼 F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뮤 사인 세타 뮤 mg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F는 요거의 힘이 가해지면 움직인다 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질량 1kg, 질 길이가 10m인 줄을 도르래 걸고 이 줄의 양끝에 2kg, 3kg의 물체를 그림 과와 같이 매달았다. 2kg의 물체가 끌려가서 그림 나와 같이 도르래 중심을 지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몇 미터 퍼 세컨인가? 도르래 마찰, 무슨 마찰은 다 없애고 중력 가속도는 10m 퍼 세크 제곱이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중요한 게 그 마찰은 없다 그랬는데 줄에 질량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없죠. 그죠? 그래서 줄의 질량을 신경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작용한 힘은 3kg 중이 되겠고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2kg 중이 되겠네. 그러면 어느 게 더 세요? 얘가 더 크잖아. 그죠? 그럼 이쪽으로 내려가겠네요. 그죠? 자, 근데 줄이 1kg이래요. 그죠? 그럼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줄이 또 줄이 이쪽이 더 길어지면 줄에 의한 중력이 또 작용해서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줄이 이렇게 넘어가는 동안 이 질량 두 개랑 줄이 연결된 이 물체계는 점점 힘이 증가하는 게 되겠죠. 증가하게 힘이 증가하면서 작용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얘가 줄이 이만큼 넘어가서 길이 여기에 X만큼 증가했다 라고 보고 생각을 합시다. 자, X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자, 여기에 가해지는 힘은 3kg 곱하기 10m/s 제곱 플러스, 자, 1kg에서, 자, X만큼 이동했으니까 10에 5 플러스 X만큼 되겠죠. 그죠? 거기다가 중력과속도 또 10m/s 제곱을 곱해주면, 자, 중력이 되겠죠. 여기 작용하는 중력. 그러면 이쪽에 작용하는 중력은 2kg 곱하기 10m/s 제곱 마이너스, 여기서는 길이가 5m인데 X만큼 줄었으니까 1kg에 10분의 5-X만큼 줄었겠죠. 곱하기 10m/s 제곱 해주면 중력이 되겠죠. 자, 이게 뭐예요? 작용하는 F란 얘기죠. X만큼 이동했을 때 F, 그죠? 자, 그럼 FX를 계산해 봅시다. 30-20이니까 10이네, 그죠? 자, 이거 계산하면, 자, 10 없어지네요. 그죠? 10 없어지니까, 5+X, 여기는 -5+X가 되겠네. 그죠? 네,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5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10+2X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 X만큼 이동할 때마다 힘이 10+2X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그 힘이 변할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우리 용 탄성력, 탄성력은 그 운동에너지, 에너지 구할 때 어떻게 해요? 2분의 1 kx제곱으로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힘이 변하기 때문에 kx를, f는 kx죠. 자, f는 kx니까 이거를 그려서, 자, x만큼 이동하면 이 넓이를 구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x고 이 높이가 kx니까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kx니까 2분의 1 kx제곱이 된 거예요. 자, 그것처럼 얘도 구하는 거예요. 자, x가 0일 때 몇이에요? 10이죠. 10에서 x가 몇까지 갈 수 있어요? 5까지 갈 수 있죠. 그러면 20이 되겠죠. 자, x는 0에서 5까지 뿐이 못 가죠. 그죠? 왜요? 길이가 이렇게 됐을 때는 5만큼 이동했을 때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뭐 한 거예요? 이 넓이를 구하면 뭐랑 같다? 자, 넓이를, 자,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의 면적이 뭘 뜻하는지 알려면 x축하고 y축을 곱해주면 돼요. f 곱하기 x. 자, 이건 뭐예요? x는 이동거리죠. 그죠? 그럼 얘는 뭐랑 같아요? 1이랑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물체계, 자, 줄하고 a랑 물체랑 b라는 물체의 가한 1의 양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1의 양을 계산해보면,
자, 사다리 꼴이네.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아랫변 10, 20, 10 플러스 20 곱하기 높이 5가 되겠네. 그러면 몇이에요? 자, 이 1의 양인데, 이 간 1이 다 뭘로 변했어요? 마찰이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로 변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질량 m은 얼마예요? 자, 줄이 1kg, 2kg, 3kg. 그러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3 몇이에요? 6이네. 그죠? 6kg 곱하기 v제곱이네. 그죠? 그럼 여기서 v 구하면 되겠죠. 자, 2분의 1, 2분의 1 없어지고 얘가 30이네. 그러면 6, 5, 6, 5, 30이니까 그러면 V제곱은 뭐예요? 5의 제곱이 되네. 그러면 V는 몇이에요? 5 미터 퍼 세크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자, 이거를 한 번씩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